이번 주 갑자기 꽃샘추위가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날씨가 거의 풀린 것 같습니다. 봄이에요. 저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주부터 온수가 들어간 그런 옷들은 거의 입지 않고 바람막이 안에 좀 레이어드를 많이 해서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오후에는 이렇게만 입어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러고 든 생각이, 아, 여름이 빨리 오는 거 아니야? 네, 기껏 봄옷을 사놨더니 얼마 못 입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입을 날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어떤 걸 구매해야 가장 많이 입고 돈 아깝지 않게 소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바람막이더라고. 저는 실제로 초여름까지 반바지랑 스타일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이 윈드브레이커를 전개하고 있고 또 이 많은 아이템 중에 대체 어떤 걸 사면 좋을지 가격대별로 시장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제로 나일론 후디 자켓. 이게 코튼 나일론 혼방으로 적당히 바스락거리면서 오가닉한 느낌도 나는 촉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런 라운딩한 디테일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기본적인 디자인이지만 실루엣 전체적인 폼과 기장에 나름 스타일리시하게 세팅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기회만 된다면 제가 좀 실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이전에 실물로 보여드렸던 키미어 커브드 미니멀 바람막이. 사실 이 가격대의 바람막이 중 탑3에 들 정도로 아주 가격 대비 잘 나온 아이템입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간결하고 핏도 괜찮았거든요. 다만 이 지퍼가 좀 퍽퍽했습니다. 이것만 제외하고는 저렴하게 즐기기 좋은 바람막이지 않나. 트래블 콤비네이션 테이프 자켓. 요즘 이 브랜드가 많이 언급되길래 봤더니 고프코어 무드 아이템들을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템은 유틸성이 굉장히 짙은 면서 포인트 플레이가 아주 재밌게 들어간 아이템인데 딱 봤을 때 무조건 10만원은 넘겠다 했지만 이렇습니다. 좋죠. 비어디드키드 유틸리티 후디 파카는 직접 착용도 해봤었는데 이렇게 투박한 아웃포켓을 전면에 두 개만 매치하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디자인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소매 플리츠 디테일을 활용해서 실루엣적으로 좀 재미를 주는 아이템이지 않나. 백프린트 팩커블 자켓. 네임으로 봐서는 굉장히 가볍고 뭔가 접어서 보관하기 좋을 정도로 엄청 라이트한 그런 아이템 같은데 저는 이 컬러감이랑 실루엣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유치하지 않게 들어간 백판의 프린트 플레이도 나쁘지 않죠. 이 아이템은 소장 중입니다. 약간 우비 같은 느낌이에요. 가볍고 속이 비치는. 이게 사실 부자재를 너무 싼 걸 썼으면 좀 따구려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부자재도 나름 신경을 써서 전체적인 빌드가 아주 잘 세팅된 바람막이입니다. 컬러 너무 이쁘죠? 살짝 투자하면서 되게 멋있는 바람막이를 찾고 계시다면 M65 윈드브레이커 유니폼 브릿지 좋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M65를 베이스로 가져오긴 했는데 실루엣은 훨씬 웨어러블하고 소재감도 굉장히 가볍고 특히 이 포켓 디테일이랑 실루엣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안에 셔츠나 티셔츠만 입어줘도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마티스타 큐레이터 모크넥 풀오버. 이건 사실 코튼이랑 폴리혼방으로 막 가벼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땅땅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 네 개 사이드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연출에 따라 좀 풀어서 스타일링할 수도 있고 뭔가 단품만 입어도 멋스러웠던 아이템이었거든요. 자, 아모멘토 하프 집업 점퍼입니다. 일본인 친구가 그랬는데 일본에서 아모멘토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요. 아무튼 이 아이템은 딱 봤을 때는 엄청 심플한 단면을 보여주지만 저는 광택감이 돌면서 발색이 좋은 이런 원단이랑 이렇게 주름이 지는 게 다 계산적인 세팅이지 않나 싶거든요. 기장도 의도적으로 짧게 가져가고 대놓고 멋을 부리진 않았지만 대체불가한 매력이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아트이프엑츠 크롭 피시테일 쉴드. 작년에도 전개했던 아이템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4개의 비조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도 이쁘지만 저는 작년에 전개됐던 그 아이보리 컬러 그 아이템이 진짜 역작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안 나올까요? 벌스테이스트 마운틴 파카. 이 브랜드는 컬러를 정말 잘 세팅하는 것 같아요. 이 마운틴 파카만 해도 이렇게 올리브, 옐로우, 핑크, 블루그레이, 파스텔 톤으로 전개됐는데 컬러감만으로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디자인은 이렇게 프론트에 아웃포켓을 두 개 차용해서 조금 투박한 형태지만 경계선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가려서 투박한 듯 미니멀한 느낌도 나게 하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던 것 같습니다. 셔터 올리버 후디드 자켓. 일단 이 원단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잔체크인데 이런 체크 원단이 후드가 달린 옷에 차용되니까 입었을 때 보여지는 이 무드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디자인도 아웃포켓을 차용하기보다는 사선 포켓을 차용해서 좀 더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죠. 이 원단으로 아노락을 만들어도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유스는 이 M51 셔트 블루죠. 실물로 봤었는데 채도가 빠지고 짙은 인디 핑크 느낌의 유스 특유의 유려함, 여기에 밀리터리 목식의 베이스가 믹스되니까 보여지는 전체적인 무드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진짜 돈만 있으면 뉴스만
사고 싶습니다. 999 휴머니티 미드 피시테의 자켓. 피시테의 파카 메이스의 옷은 정말 많은데 진짜 다 다르고 휴머니티만이 보여주는 그런 해석도 굉장히 다르죠. 이게 자세히 보면 이런 소매 턱은 피드 팬츠, 이런 포켓은 오리지널 M51에서 차용한 것 같고, 4개 스타일은 몇 년도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노락 상태에서 가져온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런 특징들이 모였을 때 전혀 어색함이 없죠. 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갖고 싶다. 야, 마지막은 파푸의 테크니컬 자켓 라이트입니다. 이 아이템 그냥 기회라도 된다면 몸이라도 담그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셀렉하게 됐는데, 파푸가 이런 곡선적인 그리고 옷 파츠마다 서로 다른 원단을 써서 믹스하는 그런 플레이를 정말 잘합니다. 아, 이런 아이템은 공장에서도 생산해주기 싫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손이 많이 가니까. 자, 아무튼 만들기 힘든 옷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팔꿈치 쪽을 찝어서 볼륨감 있게 연출되고, 이런 망사 원단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플레이도 너무 멋지죠. 파푸 언젠간 입어볼 수 있겠죠? 아이템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이것도 엄청 트인 건데 저도 일부만 실물로 봤기 때문에 정말 사도 될지 말지는 곧 실물 리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How do you like it?